네, 안녕하세요. 한스수학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9월 전국 연합학년평가 주요 문항인 19번, 20번, 21번, 29번, 30번 가운데 29번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좌표 표면 위에 세 점이 ABC가 있는데, 요 녀석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. 점 B에서 선분 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고요.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고요. 선분 BD와 CE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할때 사각형 AEFD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자. 이때 L제곱이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할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하여라. 단 A와 B는 자연수이다. 자, 이 문제를 우선은 풀기에 앞서서 중학교 때 요거 비슷한 거, 요거 비슷한 거, 요 문제 본 적이 있죠. 어떤 문제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땐가 아마 배울 거예요. 뭐를? 이등변 삼각형을 배울 거예요. 이등변 삼각형.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. 어떤 녀석이냐면은 자,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평행. 어떤 녀석? 여기다가 하나 더 꺼. 요렇게 쫙 꺼. 요 평행이에요. 평행. 평행 하고요. 그다음에 어떤 거? 어떤 거 그럴까? 요거 맞나?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. 그래서 대충 요런 아이디였어.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길이가 같으면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고요. 요 녀석이랑 이제 각이 같으면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길이가 같잖아요. 맞죠?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녀석,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곧 무엇의 길이를 구하여라?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와 같고,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두 변의 길이를 그냥 구하는 문제를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. 이거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었어요. 그래서 29번 문제, 자, 그림을 좀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잠시만요. 자,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디서부터 볼 것이냐? 요렇게 지금 좌표를 다 선생님이 적어놨고요. 이제 그림 확대시켰어요. 이때 AC라는 이 녀석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요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X가 얼마 증가할 때? 2 증가할 때. X가 2 증가할 때 얘를 L1이라고 합시다. L1. 그러면은 L1이라고 한 녀석에 제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얼마 감소한다? 2 플러스 2 루트 2만큼 감소한다. 요거죠. 그래서 얘는 얼마다?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루트 2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맞죠? 자,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, 요 녀석이 L1인데 요 녀석이랑 요 BD 나 파란색 요 녀석이에요. 요 녀석이 수직이니까 요 파란 녀석의 이제 기울기를 요 녀석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이거를 M이라고 할게요. 얘랑 곱했을 적에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와 M을 곱했을 적에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M은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해서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죠. 그래서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는 분모가 1이 되고요.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 파란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다?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자, 기울기를 알아냈고, 자, 이 파란 녀석의 이제 위에 한 점이 바로 요, 마이너스 2,0이니까, 마이너스 2,0이니까, 요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서 y는 어떻게 된다?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2, 요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, 요 방정식에다가 x에다 0을 집어넣은 값. C 바로 Y 좌표, 즉 F 녀석의 점의 좌표를 말하는 것입니다. 맞죠?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된다?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,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? 0, 2 루트 2 마이너스 2다. 자,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알아냈으니까 얘가 0, 2 루트 2 마이너스 2예요. 그래서 A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. 어떻게? 요 Y 좌표에다가 요 Y 좌표를 빼면은 그럼 얼마가 나와요? 2루트 2 소거되고 2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아,
요 녀석의 길이가 얼마다? 요 보라색의 길이가 얼마다?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맞죠? 네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하나 보이는데,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. 중학교 3학년 때 무엇을 배웠느냐? 요 내용이에요, 요 내용. 원이 있고요. 타원을 그렸네. 자, 원이 있고요. 자, 요 중심을 지나는 요 지름에 요 호의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다? 90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. 맞죠? 90도다. 왜? 중심각이 180도니까 그거의 반띵이 90도여야 되니까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띵. 맞죠?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원을 그릴 수 있어요. 원을. 요 내용을 가지고서 어떻게 원을 그릴 것이냐. 잘 봐요. 짠! 요렇게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원 보여요? 자, 이게 원인데 요 A라는 점과 F라는 점, 요 보라색 점이 이 중심을 지나는 원이라고 할수 있어요. 중심. 원의 중심을. 왜요? 요거 원주각 몇 도? 90도잖아. 얘도 원주각 몇 도? 90도잖아. 그래서 이 파란 게 무엇이다라고 할수 있다? 네점 A, E, F, D 위를 점으로 하는 원이다. 이 보라색은 그 원의 지름을 뜻하는,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. 이해가 되죠?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원을 그릴 수 있어요. 어떤 원을 그릴 수가 있느냐? 자, 이번엔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. 자, 어떻게 이 원의 중심이 그러면 O가 됩니다. 왜 O가 되느냐? 자, 요 녀석 90도고, 요 녀석 90도고요. 어떤 녀석을 지름으로 하는, 맨날 보라색으로 칠하도록 할게요. 요 녀석을 이제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라 하고, 원주각 90도, 원주각 90도니까 이렇게 원을 또 그려볼 수가 있겠죠. 보입니까? 네. 그러면은, 자, 여기 조금 지저분하니까 살짝 정리를 하고요. 자,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지우고, 자, 다시 돌아왔습니다. 자, 요 A, F의 길이가 4고요. 요 B, C의 길이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가 4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 검정색 원과 요 노란 비스무리한 요 색의 원은 지름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, 똑같은 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, 자, 여기서 또 어떠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? 같은 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호 ED, 즉, 여기 지금 칠할게요. 여기 요 녀석, 으로 이루어진 요 원주각이 요 녀석과 요 각과 그 다음에 같은 원이 이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요 호의 길이와 요 호의 길이는 똑같겠죠.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원주각 누구? 요 녀석도 요 녀석과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 삼각형은 이제 무슨 삼각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? 직각 밑각이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의 길이와 빨간색으로 칠할게요. 요 녀석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녀석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. 맞죠? 그리고 직각이고 요 각을 만약에 뭐 A라고 합시다. 요 각도 A라고 합시다. 직각이고 A면 나머지 하나도 A인데 요것도 직각이고 하나 A고요. 그럼 요 나머지 하나 요 녀석도 무엇이라 할수 있다? A라고 할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칠해진 요 삼각형도 무슨 삼각형?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그렇기 때문에요.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. 그와 마찬가지인 방법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녀석도 길이가 얘랑 얘가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은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이고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은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다시 적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사각형 AE, FD의 둘레는 다시 말해서 점 A와 E, 선분 AE, 더하기 선분 EF, 더하기 요거 AD, 더하기 DF.
그래서 요 EF의 길이가 EB의 길이와 같으니까 얘 대신에 얼마? 손분 EB라고 할수 있고 요 녀석의 길이 DF의 길이가 DC와 길이가 같기 때문에는 DC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요거 두 개는 AB구나. 아 얘는 손분 AB고 요 녀석 또한 손분 AC다. 아 AC다. 근데 AB와 AC 길이 같죠. 그래서 하나의 길이만 구해서 곱하기 2하면 게임 셋입니다. 그래서 죄송합니다. 마이너스 2,0에서 0,2루트 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아요 녀석은 루트 얼마? 4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은 요거 제곱하면은 4 플러스 8루트 2 플러스 4이 8요 녀석이고 계산하면 얼마야? 루트 8 더하기 8은 16 플러스 8루트인데 그 녀석이 하나 두 개가 요 사각형이 둘레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겠죠. 여기다 2를 곱한 거. 맞죠? 아, 2는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네.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L의 길이는 이거 지우고 구하고자 하는 L의 길이는 얼마다? 2 루트 얼마? 16 플러스 8 루트이다.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L의 제곱의 값은 어떻게? 4에다가 이거 루트 벗긴 값. 16 플러스 8 루트이니까 얘 다시 정리하면은 얼마다? 얘는 64 플러스 84 32 루트이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9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.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마지막 3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